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을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의례는 스님들과 다 함께 합의 동참하시겠습니다.
구하여 일심으로 찬양하는 이 공덕. 시방세대 불보살님께서 두루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어온 모든 죄업들 마른 불이 불에 타서 모두 다 스르르 하게 하옵시고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지극한 이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 우주에 가득하고 인생에서 다시 닿는 공덕으로 다음 생에 열리는 공덕의 열매 그 향기가 더욱더 물어익으면 대자대리 하옵신 삼벌림전에 바치오니 억만급의 모든 죄업들이 모두 쓰러지도록 하옵시며 바라오건대 부처님이시여 시극한 이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진원제를 봉해하기 위하여 6.25 참전 용사와
유가족 여러분, 울진군 제한군인의 일동 육탄용사 정신선양의 일동 대한항일 순국선열의 일동 울진군 각 기관장님 그리고 각 사암 주지스님과 사부대전과 여러분을 모시고 백호 육탄 12용사 중용탑 국군 제8사단 6.25 전사장 18,402 충혼탑 국군 제3사단 6.25 전사자 13,901 충혼탑 6.25 전물공경 합동추모진원제를 봉행합니다. 호국 영령들이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 평화, 통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소중히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성불하세요. 불기 2565년 양력 6월 23일 사한국호국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법 석자성 합장 감사합니다. 저 유엔 참전협회와 육탄용사의 국가보훈처 대한항일순국열사의 연합총재이신 우리 이진삼 전 참모총장님께서 대신 구두로 안부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 자방사 원장 스님과 대대 근스님들 또 울진 군스님과 또 의회 의장님 또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원력으로 오늘의 빛나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예, 1년 6개월 동안의 고된 그 질병과의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자방사에서만 유교 행사를 아주 크게 법단을 만들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 60년 동안 전국에 87군데 호국 영령의 유령탑을 세웠는데 아마 자방사 입구에 이 거룩한 자연석 탑이 세운 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장사 원장 스님과 우리 또 신도분들 또 울진군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연석 통돌로 온 이유는 일반 그 대리석이나 일반 저 세면을 세우면은 콘크리트 못하는 50년 숙성하고 50년 와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돌은 아마 지구가 존재할 때까지 만 년간을 간답니다. 돌은 만 년이 지나면 모래가 되고 모래가 만 년이란 풍화 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큰 돌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미륵된 분을 대리석으로 조성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개 사단에 또 이 3개 사단이 한 곳에 뭉쳐서 충용탑을 세운 건 대한민국 어느 군데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호국 충용탑이 234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이 울진은 6.25 초창기에 8사단이 울진 강구에서 50년 7월 27, 8, 9일 날 만여 명이 행불 전사된 곳입니다. 유일하게 3사단 22연대, 23연대, 소도사단 18연대가 8사단과 임무기를 합니다. 또 북진을 때 또 동해 울진을 통해서 3사단이 38선을 제일 먼저 돌파한 아주 유서 깊은 곳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울진군의 모든 분들께 호국영령들의 원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원만 성취되기를 기도드리고 사무총장으로서 좀 감개무량합니다. 울진의 최고의 호국 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경과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진원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데 대해 무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무면용사들의 숭한 희생을 되짚어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호국영령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 자항사에서 6.25 전쟁과 무장공비 소탕 등으로 희생된 24,755위를 모시고 합동진행지의 진원제에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주동근 울진군 제한군인 회장님과 보훈단체 대표님 또 유족 및 관계자 여러분께 이를 말씀을 드리며 기관단체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의 연이 아직도 남아있어 숨은 희생의 몸을 고향으로 모시지 못한 채 벌써 71년은 긴 세월이 흘렸고 지금도 고귀한 희생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우며 조속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선열들이 바라는 조국의 평화가 영원해지기를 바란 뿐입니다. 순간 희생의 값으로 조국의 안녕과 평화통일을 기원하던 순간 정신을 호국 추모의 달 6월을 맞이하여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호국의 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신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어쩌면은 이 지구상에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생존하는 모든 인물들이 이 어른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시게 된 북경 합동제에 참석하게 된 울진군 유교 참전 유공자회 지회장인 남병식입니다. 먼저 이 수원답에 모시게 된 장령들의 극락세계에 가심을 빌며 그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합니다. 오늘 6.25 71주년이 되겠습니다. 북경 합동위령제를 모시기 위해서 자왕사 주지선임을 위지해서 신도 여러분 또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1949년 강릉의 주둔에 있는 팔사단에 입대했고 1년 후인 1950년 6월 20일 6.25 전쟁이 일어났으니 어쩌면 6.25를 상징하는 산 정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은 김일성이가 6.25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의 후유증이 이렇게 비참하고 비극을 초래할 줄은 김일성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적과 동일의 야망을 품고 남한을 통째로 삼키고자 했던 그 야망은 결코 무너지고 우리 국군 장병들은 용감 무장하게 싸워서 김일성과 싸워서 그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 이겼지만도 후유증은 다질 수 없는 비참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권리가 있는데 김일성 3부자는 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모두 뺏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독재도 무서워라 하는데 3대에 걸친 폭정은 인간이 용서할 수 없고 이제는 하늘도 용서할 수 없고 자비로운 부처님도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입간을 통솔하고 있는 김정은은 피를 토하면서 이민족 앞에 지은 죄를 사죄하고 그 조상들의 지은 죄는 저승에 가서라도 그 죄를 사죄해야 될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만물지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선한 공덕으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말이 공수래 공수라 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인생의 무상함을 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그 전생에 공덕으로 태어났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례 없는 이 세계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아가지고 모두가 돌아가시면 극락세계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오늘 부처님의 자비로운 성심이 베풀어질 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착한 일을 생활로 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그 은혜로움을 받고 오래오래 모두 좋은 세상 살아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빌면서 인사의 말씀을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모사 순국 선열 호굴 호국 전몰 궁경 무명 용사 합동 진홍제 호국 영웅들에게 고개 숙여 추모합니다. 석가모니 존이시여 꽃다운 젊은 청춘을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을 극락 왕생 발언합니다. 호국 영령들께 산하하신 지 어느덧 71주년이 지났습니다. 온 국민이 호국 영령들의 그 뜻을 받들어 다 함께 합하여 삶이 번영되고 또한 민족이 하나 되어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이 없도록 평화와 안보, 외교, 경제, 교육과 합을 공존하여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숭고한 호국 정신의 산하하신 영령들께 그날의 깊은 추모하며 언제나 이 땅의 호국 수호신이 되어 나라와 후손들을 지켜주실 것을 발언합니다. 나무 아시아 석가모니불 불기 2565년 신축년 양력 6월 23일 제왕군인의 해장 주동근 합창. 묘법 연화경 열애수량품 차득불래 소경제겁수 무량대청만 억제아승지 상설법교와 무수억중생 영의법을 도이래 무량거 이도중생고 방편현열반 이실불멸도 상주자설법 아상주어차 이제신통여 영전도중생 수군이불견 중연아멸도 강공양사리 함계해연모 이생가랑심 중생기심복지 지으유여 일심욕여 불부자석신명 시야급중성 구출용치산 아시어중생상제차불명 이방편욕고 현노벌불명 여고교중생 공경신요자 아부어피중 이설무상포 여등불문자 다니아멸도 악연제중생 몰제어고해 호불이현신 영기생가라 인기신면모 내출이돌서 신통여겨시어아승지고 상제영치산 급여제주처 중생경겁진대하소소시 아차토안온천인상충만 온립제당각 종종포장은 보수다가 중생소유라
제천격청고 상작정기야 우만나라와 삼불급대중 아정토불의 이중견소진 우포제군의 여시실중만 시제제중세 이하급이냐 화하승지거불문삼보면 제유수공도 유화직직자 즉게 견하신 제차이설법 혹시 이차중 설물수무량 군의 견불자이설불란치 아직 여겨시 해강조무량 수명무수거 구수없소도 여동유지자 물어차생이 단당영영진 불어실불어 여의선방편이치광자고 실제이연사 무능설험아 악역이세부 구제구한자 이번부저도 실제이연면 이상견하고 이생교자신 방일차고 요타어 악도중 아상지 중생 행도 불행도 수홍소가도 이설종종법 매작작신념 이하영중생 득일무상도 속성치불심 발언문 삼보의 귀의하옵고 순국선열 호국전물 군경 무명용사 합동위령제에 고개 숙여 삼가 발언하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꽃같은 청춘을 이 결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영령들이시여 우리 민족은 충효정신과 순리에 순응하며 불국정토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끝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단된 남북통일이 되어 화합하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구보 살펴 주옵소서. 호국 영령을 위하여 추모 법석을 마련하였으니 왕생 극락하옵기를 합장 발언하옵니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나무시아군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5년 신축년 음력 5월 14일 사 한국 호국 선불교 조계종 매봉산 자왕사 봉사부단장 황미소 합장 우리 저 김창수 전 울진자치국장님하고 손병복 전 하늘원전 원장님 예,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듣고 두 분의 만세 삼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쓰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먼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사 스님께 감사드리고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신 김정남 교장 선생님과 역전의 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년도 울진 군수를 준비하고 있는 김창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역전의 용사들의 뜻이 그 희생 뭐 바래지지 않게 많은 6.25 참전 용사들에 대해 갖고 많은 배려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순국선열 및 호국 전몰 군경 무명용사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병복입니다. 네. 어제 제가 이 오후에 대구를 잠깐 갈 일이 있었어요. 대구를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유 우리 석자승 총무원장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일 큰 행사를 두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딱 나는데 오늘 마침 참 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렇게 이 덥지도 않고 이 비도 오지 않는 좋은 날씨를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좋은 뜻깊은 행사에 또 우리 큰 사찰 주지 스님들 또 김정남 중장님 또 멀리 해외에서 오신 우리 큰 스님 참 참전 용사님들 또 우리 남회장님 정말로 이 울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또 막 늦었지만은 이 155마일을 한때 철책선을 지켰던 이 소대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니까 참 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석자승 총무원장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부지를 기부를 하시고 또 우리 저 육군제 36보병단 사령부 또 3보병사단 8사단 이분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위령탑을 이 세 개 이렇게 세우신 그때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름에 구슬 땀을 흘리면서 여기에서 직접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이 우리나라 호국 불교의 총본산으로서 막 이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불교계의 무궁한 발전과 또 호국 불교의 본산으로서 울진군의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이 건승하시고 특히 우리 김정남 중장님 또 남명석 회장님 앞으로 20년 이상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모두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예, 예. 예,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말하지 만세. 만세 두 분 만세 같이 예, 마이크 예, 마이크 같이 하십시오. 만세 삼창하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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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저 제6호 감사장 최자승 총무원장님 귀하께서는 평소 국가안보와 민관유대 강화에 전력하여 왔으며 특히 참전용사 이문 및 봉사활동과 호국보훈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군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사단 전 장병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3일 제36보병사단장 소장 이용환 대선배님께서 전해 올리겠습니다. 감사장 6.25 참전 유공자의 회장 남병식 기하께서는 6.25 전쟁 시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수호하심은 물론 제71주기 호국 영령 추모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섬멸 중 순직하신 전벌 장병 합동 진언제에 동참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본장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3일 육탄용사 호국정신선양의 총재 이진삼. 그 장장 2021-16호 울진군의회 의장 정선용님 귀하께서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심은 물론 제71주기 6.25 호국영령 추모와 울진 삼척 무장공비 섬멸 중 선화하신 전몰장병 합동 진운제에 동참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본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총재 이진삼 대도 우리 김정남 장군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기념 메달을 같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17호 표장장 울진 자양군인의 회장 주호동군 내용은 같습니다. 총재 이진삼 전 참모총장 우리 김정남 이사장님께서 전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격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